아, 이번에 주는 또 27라운드. 아, K리그 27라운드가 주중 경기로 열려서 지금 화요일 날한 게임, 그다음에 수요일 날 어제 바로 이제 네 게임이 나왔는데 어제 게임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전북 포항 예상대로 전북이 또 승리를 했는데 성민규 덕이지. 그렇죠. 아니, 제가 전북에 있을 때부터 최 감독님의 전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꼭안 뛰던 선수예요. 원래 기존에 안 뛰던 자원들도 꼭 친정팀을 만나면은 베스트로 넣는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김나지 전북형이다. 감독이 배웠네. 잘 배운 것 같아요. 어제도 최영준, 그렇죠. 포항 김승대, 일류첸코, 김승대, 최영준, 송민규. 성민규까지. 그래도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저께 일단 전북이 멤버들을 많이 바꾼 상태로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고. 뭐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 로테이션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포항 출신, 포항에 몸담았던 한때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2대 0. 근데 첫 골은 또 사실 포항에서 전북 임대 잠깐 갔다가 다시 온 이수빈 선수의 그런 좀 클리어링이 아쉬워서 거기에 또 이제 전북이 골을 넣게 됐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이수빈 선수 그러니까 패스예요. 그건 걷어낸 게 아니고 잘 보고 잘 주겠다는 두 번의 패스가 있었는데 그두 번의 패스가 잘렸고 공교롭게 그 잘른 볼을 최영준 선수가 또 크로스로 올렸고 그러니까 이두 팀의 뭔가 미묘한 그런 관계들, 이 관계들의 중심에 있던 선수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발생시키면서 구스타보의 첫 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널티킥 판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2대 0으로 전북이 승리를 하면서 지금 뭐 울산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두 팀의 이제 승점차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2위를 계속 유지하는 전북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서울 울산 또 풀리기로 했잖아. 저희가 서울 울산 게임을 봤는데 서울이 후반전에 잘했거든요. 서울이 전반전부터 후반전 같은 경기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끝나니까 많이 남더라고요. 수비가 좀 바뀌었지 후반 들어오면서 네, 일단 공격적으로. 전반전에는 3백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전반전에 뭐 벌써 이런 2실점을 하면서 뭐 급격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오스마르가 가운데 중앙수비를 보다가 수비로 올라왔고 기성용이 벤치에 있다가 투입되면서 이제 미드필드 라인을 더 튼튼하게 구축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제가 여태 기존에 봤던 서울의 플레이랑 좀 다른 모습, 선수들이 그 뛰는 모습을 느꼈는데 전반전부터 좀 그렇게 좀 앞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앞에다 무게중심을 두고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지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골도 사실 이제 바코한테, 우리가 맨날 바코가 이제 마무리가 좀 아쉬워서 너무 잘하는데 득점이 좀 안타깝다고 했었는데 이날 이제 멀티골을 터뜨리긴 했는데 첫 골은 사실 오스마르가 약간 또 이제 패스미스로 바로 또 득점으로 실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되게 또 서울 입장에서는 좀 아까 포항에서 이수빈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서울이 게임을 잘 하면서도 그런 약간의 이제 실수 같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뭐 이날 패배로 이제 박진석 감독은 뭐 구단과 상의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취에 대한 또 언급까지 약간 또 하면서 아 지금 좀 서울이 이런 좀큰 클럽들이 좀 이렇게 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산은 어찌 됐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잖아요. 후반전에도 먹겠는데 먹겠는데 막 생각이 들었는데 실점은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버티는 힘까지 이제 울산이 장착했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조현우 선수도 굉장히 또 선방을 많이 했고 뭐 이제 나 들은 얘긴데 조현우가 골문 앞에 있으면 이제 선수들이 조금 슛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또 받는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 그렇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쉽게 차면 늘것 같은 느낌이 아예 안 든대요. 그러니까 좀더 구석으로 차야 되지 생각에 막 많이 빗나가 그런다는데 그게 아마 조현우의 힘이 아닐까. 역시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의 그런 아우라. 네, 이제 상대팀 선수들이 느끼나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천 대구. 아, 이날 또 이제 아, 다녀오셨잖아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인천이 이때 이제 7위였고 대구가 6위였어서 이제 파이널 A, B에 딱 경계에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었는데 이제 분위기 자체는 경기 전에 사뭇 다른
이 양 팀의 경기였고, 아 대구가 초반만 해도 한 20분만 해도 라마스와 이제 세징야 이 두 선수가 이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팅도 뭐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슈팅 자체의 그런 이제 뭐 강도나 뭐 이런 것들, 그 찬스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인천이 이날 또 이제 송시우 슈타인 또 후반전 전문 조커로 많이 나섰던 송시우 선수를 베스트부터 그죠 김현 대신 베스트로 내보내면서 23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그때 이제 첫골 선제골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이제 인천이 좀 더 안정적인. 근데 인천은 사실 점점 올 시즌을 치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진짜 팀이 달라졌다. 굉장히 짜임새했고 단단해진 팀이 됐고, 사실 이날 백업 멤버들 봐도 뭐 주전으로 나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선수들,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뭔가 이 K리그에서 뭐 이름 되면 팬들은 많이 알만한 그런 선수들까지 영입까지 착실히 하면서 와 이제 완전 다른 팀이 됐다는 게 느껴졌고, 팀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게 아길라르가 프리킥 넣고 나서 유저부 선수들한테 갔잖아요. 몸풀기는 선수들한테. 와, 근데 그 선수들까지 좋아하는 게 진짜 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거 완전히 한 팀인 것 같아. 그래서 아길라의 프리킥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경기 시작 전에 워밍업을 하잖아. 네. 근데 워밍업이 이제 뭐 경기 시작한 15분, 20분 전쯤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면, 라카룸으로 들어가면 아길라르는 혼자 꼭 남아갖고 그 어저께 찼던 프리킥 위치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차더라고 왼발로. 아, 아길라르 존이네. 아길라르 존이죠. 근데 그 연습 때 차는 것도 정말 그물을 출렁일 정도로 그냥 제대로 꽂히더라고. 뭐 내가 연습한 대구나 하면서 찼을 거야. 아, 연습 때도 그렇게 진짜 차요? 혼자 그렇게 차더라고. 거기다 딱 세워놓고 혼자 차는데 완전 이게 꽂혀. 잘 차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겠어요. 연습도 많이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천전 인천 경기 때 하나 되게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제 같이 뛰었던 김광석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당했는데 한 70분 69분 그쯤에, 근데 다섯 명을 다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이제 못 뛴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코칭 스태프들은 고민을 했다가 이제 김현이 내려왔다가 김광석이 다시 이제 투입이 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김광석이 김현 자리 최전방으로 가고 김현이 센터백으로 경기를 마치긴 했는데, 이게 쫄쭉쫄쭉 뛰면서 경기를 끝까지 하는 모습이, 이게 뭐 38살 노장인데 왼쪽으로 걸려주고요. 평소에도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많은 선수였지. 그렇죠. 뭐. 그 나이에 그렇게 뛰는 것만 봐도 뭐 본인이 몸 관리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게 선수가 종아리를 근육이 올라온 거랑 찢어진 거랑 완전히 결이 틀리거든요. 저도 선수 시절 때 그 종아리가 찢어져서 아는데, 근육이 올라온 거는 본인이 어떻게든 뭐 참고선 조금이라도 뛸 수 있어요. 근데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은,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신호가 바로 와요. 내 몸에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김광 선수도 아마 안 된다는 신호를 먼저 보냈을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또 헤딩 슈팅까지 또 날리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팀을 위해서 이게 이런 게 팀을 위해 뛰는 거라는 것밖에 뭐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이래서 인천이 지금 이 투혼이 살아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정밀 검사를 또 새로 해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결과를 보고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큰 부상이 아니기를 그러니까 바라봅니다. 선수의 느낌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좀 부상이 본인도 심각하다는 정도의 부상을 알았으면은 어차피 어떻게든 게임은 떼야 되지만 이제 부상을 바꿨으니까는 나올 순 없잖아요. 그래도 좀 코칭 스텝의 재량으로 좀 10명으로 뛰는 좀 그 느낌도 갖는 게 그 선수한테 좀 더 좋은 판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갖고, 좀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한번 남은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수원과 수원 FC. 수원 더비, 일곱 번째 수원 더비라고 하는데, 와, 이 경기는 예상 밖에 수원 FC의 3대 0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큰 점수 차가 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원 FC가 요즘 수원 FC가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이유가 다 이 경기에 또 나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이날 승리로 수원 FC는
3위 울산 전북에 이어서 수원FC가 3위로 올라가면서 와, 이 수원과 인천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수원FC는 천만다행인 게 전반기 때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후반기로 돌아오면서 후반기 남은 라운드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수원 삼성은 그러니까 전반전에 모든 행운을 다 쓰고 후반전에 불운이 찾아오는 느낌? 지금 수원이 이렇게 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일단 뭐 부상 선수들 많은 거. 그렇죠. 뭐 일단 김건희 선수의 폼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탈장으로 빠지게 되었고 뭐 양은목 골키퍼도 뭐 자가 격리 중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또 정성빈 선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폼 자체가 게임은 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정상빈이랑 김태환이 또 부상이 게임 전에 찾아오면서 이 두 선수가 못 뛴 거. 거기다가 또 이날은 장우희 선수의 또 경운적 퇴장까지 계속 막 불운이 겹치다 보니까는 뭐 후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패배를 안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후원 FC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공격진이 뭐 라스와 이제 저 양동현 이 둘의 콤비 그리고 이영재까지 이제 왼발을 번뜩이면서 뭐 진짜 굉장한 득점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수원은 거의 뭐 이제 수원FC는 물쓸 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동현 선수는 이날 골로 이제 99호 골 마지막에 또 막판에 또 슈팅 찬스가 한번 또 오나 했는데 그걸 또 이제 밀어주면서 100호 골 앞에 두고 아 그럼 이제 베테랑이 정말 이제 팀을 생각하는 또 그런 품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양동현 선수 이제 축구 도사된 느낌이에요. 접고 보면은, 펠리 앞에 두고 접고 구석으로 그냥 까차는 게 와 이거는 이 볼 컨트롤에 의한 슈팅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디딤발이 진짜 내가 딱 공 옆에다가 그냥 이건 정석 배운 대로야 그냥 딱 정확히 놓고 때리니까는 뭐 골대로 당연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정말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양동현 선수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반기 때만 해도 그 결정력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정통 스트라이커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직까지 지금 전북의 일류첸코랑 구스타보가 있잖아요. 정통 스트라이커 9번의 느낌 자리가 좀 전북이랑은 질이 다른 투톱의 개념인데 양동현 선수가 본인의 임무는 원래 9번 자리예요. 근데 이제 팀을 위해서 내려와서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양동현 선수가 희생하니까는 지금 수원FC도 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제 울산 원정을 떠나고 수원FC는 또 전북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상승세가 정말 K리그 1, 2위 팀까지 잡는 걸로 결과가 이어진다면은 와 이 두 팀의 올 시즌 이제 최종 순위가 너무나 궁금해질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십니까? 아 전북 수원합니다. 수원. 네, 전북 주말에 전북 수원 리뷰합니다. 그럼 또 우리 형일 위원이 나오는 JTBC 중계를 보면서 또 프리뷰 리뷰까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